다시 보자. 예. 그래요. 생활관으로 바로 따라서 이동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활관 안으로 이동합니다. 예. 들어갑니다. 예. 필수! 아, 전체 착수! 착수! 아, 이쪽 자리 임시로 앉습니다. 예. 신발 벗고 왔습니까? 아, 조교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주모! 주모! 이 신병교육대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애, 이 별명을 가진 애 조교들이 존재합니다. 악마 조교를 비롯해서 사이보그 조교, 독사 조교,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각 중대마다 조교들이 있는데 이 조교는 나는 불꽃입니다. 뭐라고? 불꽃! 나는 불꽃입니다. 불꽃! 불꽃! 자, 이 불꽃을 훈련민들이 지면서 불편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분위상, 문제점이나 있으면 조교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자, 하나, 훈련병들이 군인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을 때는 그 불꽃이 여기 있는 이런들을 잡아먹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 신재명 훈련병. 예. 자꾸 조교가 말하는데 웃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 생활관에 이 천재명 훈련병이 새로 입소를 해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자, 신재명 훈련병 주목. 주목. 자, 뒤에 건물대 보입니까? 예. 이 280은 이 천재명 훈련병이 신병교육대에서 지내면서 이 280번이 자신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천재명 훈련병. 280번 훈련병 천정명. 아, 조교가 말할 때는 조교를 다시 써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80번 훈련병 천정명. 자, 손을 들고 자신의 관등수명 된 다음에 바로 손 각도 있게 절도 있게 내립니다. 다시 실시. 280번 훈련병 천정명. 자, 현재 시각 조교 시계로 08시 20분. 08시 30분까지 저는 10분간 전투복으로 상하이로 환복을 합니다. 실시! 실시! 내복도 입어야 됩니까? 추워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복이... 러닝입니다. 어? 내복은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겁니까? 통에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내복입니다. 아, 이거는 실현 드릴 수 있을까? 34살에 사는 장이 있어 있습니다. 팔은 뭐 하시다가? 촬영하다가 말을 타다가 낭만한 거 알아요. 혹시 이런 실현 공부 하시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반상 웹입니다. 반상 웹. 거기 바지는 어디 있습니다. 타이어 여기. 이거 타이어. 아, 이게 하는 거. 기선 무조건. 자, 이제 벤트복으로 행복까지 마쳤는데, 자, 이어서 이제 천재명 훈련병 옆에 보면은 초도 즉 품목들이 다 뒤에 있을 겁니다. 제 옆에 있었던 천재명이 기존 사회에서 가져왔던 물품들은 반성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예! 아, 이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동작 완료합니다. 자, 실시! 실시!